안녕하세요. 부드럽지만 깊은 국물 맛의 해장까지 되는 국물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속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해줄 열무 소고기 된장국 알려드릴게요. 재료에 대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열무 450g을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4분 데쳐주면 좋을 듯 합니다. 데친 열무는 찬물에 헹구어 묽기 짜주세요. 그런 다음 도마에 펼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 한 대는 4-5cm 길이로 잘라 채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한 큰술 두르고 소고기 250g 넣어줍니다. 고기의 간이 배일 수 있게 국간장 반 큰술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 반 큰술 넣어 볶아주세요.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된장 반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 한번 볶아줍니다. 이제 물 1200ml 부어준 다음 여기에 시판용 사골 곰탕 600ml 넣어주고요. 데쳐두었던 열무와 국간장 한 큰술 넣어 뚜껑 닫고 10분 이상 푹 끓여주세요. 충분히 끓인 국에 대파를 넣고 다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대파가 뭉근하게 익었을 때 모자란 간은 소금 3분의 1큰술 넣어주고 다진 마늘 반 큰술 넣고 한 소끔 끓여 완성합니다. 이렇게 열무와 소고기로 국을 끓여 밥 말아 먹으면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하는 데 너무 좋고요. 해장에도 최고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